포스트휴머니즘을 철학으로도 볼 수 있고 사상사조로도 볼 수 있고 또 뭐 운동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포스트휴머니즘이 세상을 좀 끌어안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몸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그런 방식이고 내가 어떤 감수성을 가졌을 때 접하는 세상과 그렇지 않았을 때 접하는 세상이 굉장히 다르듯이 포스트 휴머니즘적 감수성을 갖게 되면은 내가 이해하고 만지고 끌어안고 하는 그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적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을 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휴먼을 트랜스하는, 휴먼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사조이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휴머니즘 그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철학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휴머니즘의 특히 인간 중심주의, 어떤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를 같이 보는 그런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정말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이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초지능에 대해서 누군가 대비하는 것은 좋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누군가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노이드 비슷한 식으로 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는가. 인공지능이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초지능에 대해서 걱정할 때 그 지능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고에서 만들어진 그 지능이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그 지능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IQ로 대변되는 그런 지능을 이해하는 방식은 굉장히 그 1차원적인 지능에 대한 이해고 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지능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생각인데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해서 뭐 모든 인간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언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인간과는 굉장히 다른 존재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체스를 두고 바둑을 두고 뭐 이런다고 퀴즈쇼를 풀고 약간의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한다고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예전에는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의 뇌는 마치 컴퓨터처럼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의 뇌는 디지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날로그 머신에 훨씬 가깝다.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생각하는 방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고 물론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이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아 이론은 결국 이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이 지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원래 이제 가이아 이론을 처음에 제창했던 러블록이 그 사이버네틱 시스템으로 지구를 이해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창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너무 길고 복잡해가지고 이제 한참 좋은 그 단어를 고민하던 차에 이제 작가 한 분이 이제 가이아라는 얘기를 해서 러블록 자신도 처음에 안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아이고 무슨 신화적인 이런 존재인데 이거를 그 과학 이론에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써서 뭐 히트를 친 이런 케이스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환경을 죽은 존재 혹은 인간이 무한대로 인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존재 또 지구는 항상 인간이 어떻게 이용해도 항상 재생되고 항상 리필되는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 보자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가이아 이론이 여러 가지 뭐 가이아 이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도 찾아지고 또 가이아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들도 많이 찾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현상이 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과거와는 달리 어떤 종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충분히 대응이 잘 안 되는 상당히 근원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이라고 불렀던 거, 지금까지 진리라고 불렀던 거, 사실이라고 불렀던 거, 이거에만 너무 집착하고 천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학이라고 얘기되는 것의 범위를 한번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가이아 이론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찾는 노력들이 더 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지하는 증거들도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또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는 고기 먹는 것을 줄이자 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살펴보면 일주일에 고기 안 먹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 육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축을 키우는데 그 과정에서만 해도 그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요. 또 그 가축에 사료를 주기 위해서 그 곡물을 키우는 이런 것도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산에 나무를 깎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원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를 덜 타자, 뭐 난방비를 줄이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고기를 덜 먹자 하는 게 가장 넘버원 그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최소화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됐을지를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만 해도 되게 뭐 길어야 한 두세 달 정도 가다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단절되고 소원해지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관계가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접촉이 가능한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비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비인간인 바이러스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끊었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비인간인 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기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또 이어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